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 중인 이 핸드폰 갤럭시 Z 폴드 3, 요거 예전에 제가 언박싱을 좀 늦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걸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음에도 삼성닷컴이 아닌 하이마트에서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제품을 조금 늦게 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닷컴에서 사전 예약으로 구매한 무려 갤럭시 S22 아 울트라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 있는 갤럭시 S22 울트라 언박싱도 하고 또 간단한 리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Let's get it! JJTV. 자, 그러면 언박싱을 해볼까요? 아우, 박스부터 영롱영롱 싹싹 썰어가지고 언박싱 만들어 먹을 거 아니다. 짠! 자, 그러면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상은 무슨 색을 샀냐, 뭐 굉장히 사연이 많지만 버건디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 이게 갤럭시 S22 울트라의 버건디 컬러입니다. 사실 제가 사전 예약을 당일날 못하고 다음날 했다가 그래도 뭐 물량이 좀 많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삼성닷컴 단독 컬러 해갖고 예쁜 컬러 많더라고. 뭐 스카이블루 아 사고 싶어갖고 딱 클릭을 했는데 품절이야. 아 그럼 스카이블루 안되니까 뭐 2순위로 뭐 딴거 가볼까. 그래서 그레이 뭐 그라파이트 색상 그걸로 했는데 또 품절이야. 레드도 좀 유니크하니까 해보자. 또 품절이야. 이 삼성닷컴 전용 컬러가 이게 펜이 들어가는데 펜 색깔까지 컬러를 넣어줬거든요. 굉장히 이뻐요. 아, 다 실패했어. 그래갖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남은 컬러가 4개니까 버건디 빼고 아무거나 사자. 그린 색상. 일시 품절. 팬텀 화이트. 이거 색깔이 이뻐. 또 일시 품절. 블랙도 품절. 그린을 주문했다가 실패. 뭐 블랙이랑 화이트도 실패. 이 버건디도 품절이겠지? 내심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버건디를 주문을 눌렀더니 버건디도 품절돼 있어라. 대기하는데? 왜 버건디가 주문이 돼? 어머나? 샀어요. 사실 이 울트라 모델 색상을 메인으로 요번에 내세우는 게 삼성닷컴 가보니까 이 버건디더라고. 그리고 S22랑 22 플러스는 화이트고 메인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얘만 품절이 안 되고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사전 예약을 조금 널널하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뭐 배송도 보니까 다른 색상은 막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버건디만 금방 오더라고요. 메인으로 내세워서 많이 만들어놔서 그런지 인기가 없어서 버건디가 특히나 안 팔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버건디를 이렇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저는 그 색깔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왜 90년대 저 초등학생 때 친구 어머니가 막 차 뽑았다고 친구가 막 자랑을 해. 그래서 무슨 차야? 그러면 세피아를 샀대. 세피아 자주색. 근데 그 자주색 세피아를 뽑아서 오랫동안 세차를 안 해서 먼지 안 졌어. 그러면은 딱 이 색상이 나오지 않을까. 뭐 유튜브나 어디 인터넷들을 찾아보니까 색깔이 조금 그래 보였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런 자주색이라기보다는 약간 갤럭시 폴드 2 때 미스틱 브론즈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어둡게 바뀐 느낌이랄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색들이 더 이쁘지만. 시타입 케이블이 있고 간단 설명서 그리고 유심칩 찌르는 바늘 있고요. 역시나 뭐 요즘에 전자기기들의 대세를 따르고 있어서 충전기는 없습니다. 케이블 C2C만 있어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전면 후면 둘 다 고릴라 글래스 비터스 브라스로 적용이 돼 있다고 하고 뒷면을 보면은 굉장히 매트한 느낌인데 옆면에는 또 유광 재질이에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데 또 뒷면의 이 매트함과는 어느 정도 경계선을 줘가지고 나는 옆면이다 임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앞면을 이렇게 딱 돌려보면은 옆에는 여기는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졌는데 요 위쪽은 각이 어느 정도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보면은 그 샤오미 10,000mAh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 딱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 아랫면을 보면은 이게 보조 배터리 그냥 보조 배터리가 떠오른다는 거지 또 보조 배터리 같지는 않잖아요? 스마트폰 같지. 그래서 전작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S21 울트라 그리고 22 울트라. 크기는 S22가 이렇게 해서 겹쳐봤을 때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펜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작보다는 살짝 옆으로 커졌고요. 둘 다 6.8인치인데 얘는 20:9 비율, 얘는 19:3:9 비율입니다. 딱 눈에 띄게 바뀐 점은 카메라 섬이 S21 울트라는 굉장히 좀 예쁘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S21 디자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22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S22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노트를 계승하는 느낌으로 나오면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과는 차이를 조금 주고 있죠. 예뻤던 카메라 섬을 그냥 없애버리고 카메라만 뿅뿅뿅뿅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누르고 싶게 생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21이 예쁘긴 예쁘다. 뭔가 미래지향적인 뭔가 세련된 스타일의 좀 디자인이라서 예쁘긴 하네요. 그래서 뭐 카메라의 개수나 뭐 배치 똑같다고 합니다. 초광각, 광각 10배, 3배 뭐 그렇게 들어가 있고 대망의 S펜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21 울트라에서도 S펜을 쓸 수가 있었지만 쓰려면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녔어야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매번 펜을 가지고 다니려면 이렇게 큰 케이스를 써야 되거나 이거 폴드3도 보세요. 이거 이거 펜 쓰려면은 이런 케이스 쓰고 다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하는데 막 뭐 하려 그러면은 막 아우 덜렁덜렁거리고 막 잘 안 갖고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아예 이렇게 펜을 갤럭시 노트처럼 이렇게 넣어놨다. 사실 얘가 S21 울트라의 후속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삼성에서 라인업을 정리해버린 노트 20 울트라의 후속,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한 개로 합쳐버렸어. 그랬더니 버건디가 돼버렸네. 아무튼 뭐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보면은 오히려 S21보다는 노트를 쏙 빼다 박은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나 뭐 크기 면에서도 그렇고 아래쪽에 노트펜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갤럭시 노트에 가까운데 여기서 카메라를 좋은 거를 뚝 떼와서 여기다 딱 붙여놨다.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들 중에서 가장 고스펙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제 손 위에 있네요. 버건디. 그래서 가격을 얘기하고 가면은 145만 2천원의 출고가가 형성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물론 256기가 모델이고 더 상위 모델 512기가랑 1테라도 있더라고. 1테라바이트면은 거의 뭐 외장하드급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그렇게 512기가 1테라 뭐 256 이렇게 해갖고 나눠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 아무튼 출고가가 145만 2천원이라는 것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노트 20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145만 2천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을 120만원대로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낮아진 가격 때문에 노트20의 후속작인데 140만원이면 가격이 오히려 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그건 아닌 게 카메라가 일단은 더 들어가 있고 배터리 용량도 노트20 울트라보다는 500mAh 더 높은 5000mAh. 그러니까 얘도 5000mAh였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내놔 여기다 박을 거야, 좋은 거 내놔 여기다 넣을 거야, 그렇게 많이 우겨놓고 뭐 S펜도 놓고 막 이렇게 넣었는데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었음에도 그대로 동결해가 가지고 가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내년에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게는 한번 좀 달아보고 갑시다. S22 울트라가 227g. 공식 스펙보다 1g 가벼워요. 그럼 21 224g. 얘가 더 가볍다. 노트도 앉아주면 섭하니까 206g. 확실히 카메라도 덜하고 배터리 용량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볍긴 하네.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이게 디스플레이 밝기가 얘는 1500니트인데 얘는 1750니트로 꽤나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한번 볼게요. 최대 밝기로 해놓고 자, 비교를 해보면은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밝기가 얘가 좀 더 밝긴 하네. 250니트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좀 밝은 데에서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체감적으로 이게 조명이랑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밝네. 신경 안 쓰고 보면 모르겠지만 신경을 쓰고 보면은 이쪽이 더 밝은 게 느껴집니다. 이거 낮에 밖에서 막 핸드폰 볼 때 좀 편하겠다. 그리고 둘 다 쿼드 HD 화질인데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가지고 한번 재생해 볼까요? 둘 다 최대 밝기로 해놨기 때문에 22 울트라가 조금 더 밝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둘 다 선명하고 깨끗하고 뭐 그렇네요. 눈오리 찍게 겁나 맞네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주사율은 가변적이긴 하지만 120Hz가 적용이 됐고요. 뭐 요거는 요즘 핸드폰들은 거의 패시브로 다 달고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이 스크롤 할 때 이 샥 움직이는 그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다.
뭔가를 발견했어 지금. 베스트웨니온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섬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누르면은 달그락달그락 거리는데, 또 아래를 누르면은 오, 달그락거리지 않네요. 크게 달그락거리는 건 얘가 더 큰데, S22 울트라는 여기를 눌렀을 때 달그락거리는 게 많이 없는데, 이쪽을 누르면은 덜그덕덜그덕 거린다. 그러니까 펜으로 뭔가 필기를 할 때 위쪽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쓴다면 이쪽에서는 덜컥거리지 않는데, 이쪽이나 여기 덜컥덜컥 거립니다. 근데 뭐 이거는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얘는 이쪽이 약함, 근데 여기 괜춘. 이 덜컥거리는 거는 뭐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좀 안정적인 걸로 써야겠죠. 덜컥거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S22가 더 좋아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노트를 펜으로 작성을 할 때 이 반응 속도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먼저 예측을 해서 얘가 먼저 그렇게 쓰는 그런 뭐 기술이래요. 볼게요 한번. 하나, 둘. 진짜 뭔가 그냥 공책에다가 쓰는 것 같음. 오, 반면에 노트는 하나, 아 살짝의 딜레이가 있네. 쓰는 것 보다는 살짝. 솔직히 이전 버전의 노트들도 이렇게 쓰는데 뭔가 답답함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오우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빠릿빠릿해요. 아무튼 이제는 속도가 뭐 빨라지다 못해 미리 예측까지 해서 쓰면은 나중에는 뭐 사람 마음도 읽고, 막 마누라가 나한테 막 나 지금 무슨 생각하게 이러고 물어보면은 내가 그거를 막 맞출 수가 있는 거야. 평상시엔 이러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다 알려주니까. 이건 너무 갔나? 자, 지문 인식은 S21과 마찬가지로 화면 지문 인식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화면에 계속 이렇게 지문이 좀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자주 닦아가면서 써야죠. 그래서 저는 폴드처럼 버튼식 요 옆에 누르는 거 요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자면은,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엑시노스 10 시리즈가 적용이 됐고, S22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적용이 됐습니다. 너무 어렵기만 하니까 재부팅하고 처리 속도를 최대로 하고, 안드로이드 버전도 둘 다 똑같습니다. 12로 세팅을 해놨고, 모든 앱을 다 종료를 하고, 긱벤치 CPU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et's go! S21 울트라보다 거의 2배가량이 나왔고, 멀티코어 점수도 더 앞서 있어요. 21 울트라가 안드로이드 11 버전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싱글코어 점수가 1000점이 넘게 나왔었는데, 12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점수가 확 떨어지네요. 그래픽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점수가 7700점 대 5400점으로 1.5배 정도 앞서 있네요. 사양은 좋네요. 라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큰 이슈가 터졌죠. 뭐 GOS 게이트 해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스마트폰의 사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CPU 테스트, 그래픽 테스트를 하잖아요. 빅벤치나 3D마크 같은 그런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삼성에서 스마트폰의 사양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고, 막상 유저들이 진짜로 게임을 돌릴 때는 뭐 장시간 게임을 하면은 스마트폰이 발열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뭐 안전사항의 이유 목적으로 게임을 할 때 스마트폰의 모든 사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요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꽤나 많이 이렇게 낮춰놓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게, 게임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넷플릭스나 뭐 카메라 앱을 이용할 때도 이런 제한을 걸어둔다고 하니까, 게임을 하려고 이 고사양의 비싼 핸드폰을 구매하신 그런 유저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한테도 그닥 좋을 게 없는 그런 제한 사항인 거예요. 사실 뭐 사양이나 그런 성능적인 면만 봤을 때 애플이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저같이 이렇게 삼성의 팬으로서 이렇게 삼성의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유저로서는 많이 실망스럽고 좀 짜증나는 그런 이슈였는데, 이게 워낙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조금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삼성에서 이제 이 GOS 기능을 켜고 끌 수 있게 유저들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소비자가 기업을 바꿀 수가 있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삼성에서 대처를 뭐 옛날부터 얘기가 나오던 거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빠르게 바꿔주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뭐 소비자들의 입장을 듣기 하는구나. 뭐 나름대로 애국심도 있고, 뭐 삼성의 제품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 그건 그렇고, 이 갤럭시 S22 이 성능 점수에 대해서 애플 제품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순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이폰이랑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13 프로입니다. 렛츠고! 프로 맥스랑 화면 사이즈랑 배터리만 다르고 다 똑같다고 합니다. 과연 점수는? A15 칩? 예. 그래픽도 볼까요? 자, 3D마크 와일드라이프 테스트. 네. 9248점. 55.4 프레임 퍼 세컨드. 이야. 호호. 그렇습니다. 메모리도 둘 다 12GB 동일하고, 앞에 전면 카메라 펀치홀 있는 것도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베젤의 두께가 비슷한 것 같은데 21이 좀 라운드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22 울트라의 베젤의 두께가 더 얇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네요. 이거 뭐 리뷰 순서가 뭐 제멋대로다? 이거 아까 외관 비교할 때 했어야 되는데 한 김에 더 할게요. 버튼은 옆에 이렇게 잠금 버튼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 버튼이 22 울트라가 살짝 더 위에 가서 있는 모습. 밑에는 스피커의 위치가 다르네요. 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의 위치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카메라 쪽입니다. 그래갖고 밑에를 잡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반면에 22 울트라는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카메라 쪽을 잡아야지 뭔가 영상을 시청할 때 편하게 볼 수 있고, 카메라 말고 반대쪽을 잡으면 스피커를 이렇게 잡게 된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카메라를 자기 딱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펜을 넣을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그런 건가? 그리고 배터리 충전하는 속도가 얘는 25W까지 되는데 얘는 45W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배터리 용량이 차면 찰수록 조금 와트수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해봐야지 얼마나 빠른지 또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배터리의 사용시간 자체가 뭐 멀티미디어나 뭐 음악을 듣거나 그럴 때는 S22가 스펙상으로는 더 높은데 또 통화를 할 때는 얘가 조금 더 미세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 빨리 되는 거 말고는 뭐 도낑 개낑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조금 재밌는 기능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전에 나왔던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뭔가 사진을 찍어서 지우고 싶은 사물이나 뭐 사람이 있어요. AI가 인식을 해서 지워지는 그 기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진짜로 이제는 좀 더욱더 유용하게 바뀐 것 같아요. 사진이 있어요. 제가 형광등을 켜놓고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잘 보이게 해서 찍었어요. 지금은 조명을 때려놔서 그림자가 잘 안 져요. 그림자 지우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야 이거? 다시 지우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유리창 같은 데서 사진을 찍으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찍고 있는 게 반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집 현관에 중문이 유리가 있는데 유리문을 닫으면은 현관에서 킨 조명이 전구가 이제 유리창으로 비춘단 말이에요. 그거를 찍어서 한번, 얘가 원래는 없는 겁니다. 비춰가지고 생긴 거거든요. 빛이 얼마나 제거가 될지. 자, 빛반사 지우기 눌러 보겠습니다. 뿅. 뭐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전에랑 뭐가 다르냐. 아, 이렇게 유리창에 비춰진 거 보면은 요런 거, 옷걸이 같은 거, 그리고 요런 것들. 빛반사 지우기 뿅. 오, 깔끔하게 지워지네. 근데 얘는 원래 이 안에 있던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너무 밝은 거는 100%는 안 되네요. 지우려는 개체를 누르거나 개체를 따라 그리세요 라는데, 됐다. 지우기 뿅. 약간 좀 완벽하지는 않은데 지워지긴 했어. 그러면 전구가 비친 거 말고 유리창에 현관에 있던 옷걸이가 비춰갖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빛반사 지우기 누르면 뿅. 지워지긴 했는데 요거 남아있죠? 이런 애는 눌러보면은 요렇게 범위를 표시해주는데 얘까지 지워버려. 약간 여기 보면요, 약간이 아닌데 이거는 사진이 다 뭉개지네요. 빛반사 지우개는 성공률이 좋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근데 이 그림자 지우는 거는 진짜 괜찮네요. 문서 같은 거 핸드폰으로 받아갖고 스캔할 때 그 그림자 때문에 이거 어떤 각도에서 두고 찍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그림자 싹 없애주는데 심지어 깔끔하게 없애주니까 이거는 인정이다. 이건 좋다.
저도 자주 쓸 것 같아요. 스캐너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통 스캔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모델에서 가장 내세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요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카메라의 사양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화소수나 조리개 값이나 뭐 카메라의 개수나 다 똑같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일단은 센서 크기 자체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하고요. 카메라에 씌워져 있는 이 유리 렌즈 있잖아요. 이게 슈퍼클리어 글래스, 슈퍼클리어 렌즈 뭐 요렇대요. 그래서 뭐 나이토그래피 해가지고 뭐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찍을 수 있다. 제가 야외에서, 실내에서, 주간, 야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주간에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부터 보면은 일단은 색감의 차이가 살짝 있어 보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화질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진을 확대해 보면 확실히 물체와 배경의 경계선 쪽 부분이 S22 울트라 쪽이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해 보입니다. 나뭇가지 쪽을 보더라도 S21 울트라는 살짝 뭉개진 느낌이 있어 보이는데 22 울트라 쪽은 조금 더 샤프하고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세배줌 망원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22 울트라 쪽이 확대를 했을 때 더욱 경계가 명확해 보였고, 10배줌 망원으로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 보정까지 들어가서 더욱 차이가 컸습니다. 동영상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걸었을 때는 솔직히 큰 차이가 없는 듯해 보였지만 격렬하게 뛰면서 촬영을 했을 때는 22 울트라가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100배줌 사진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촬영 시에 모니터 화면은 흐릿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뿅 하고 보정을 해주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진들과 뭐 마찬가지로 100배줌 역시 S22 울트라가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다음은 야간의 사진과 동영상들을 촬영해봤는데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빛이 있는 쪽과 없는 쪽 여러 번씩 촬영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주간 사진이랑 마찬가지로 확대를 했을 때 22 울트라 쪽이 좀 더 선명해 보였는데 계속 전 모델이랑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폰 13 프로 모델이랑 야간 촬영 비교를 해보니까 건물에 있는 창문이나 간판 같은 데서 불빛이 나오는 쪽을 촬영할 때는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확실히 보기에도 편해 보였고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빛이 거의 없는 어두컴컴한 곳을 촬영을 할 때는 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의 품질이 확연하게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료수 포장에 새겨진 글씨가 뚜렷하게 잘 보이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배경의 질감 자체도 꽤나 차이가 커 보이더라고요. 실내에서 물체를 촬영해봤을 때도 확대를 해보면 갤럭시가 아이폰에 비해서 좀 더 물체가 디테일하게 카메라에 담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아이폰은 전체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갤럭시는 꽤나 거칠게 담기는 듯한 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를 해서 봐도 노이즈가 꽤나 심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손으로 찍었을 때 말고도 삼각대로 세워놓고 촬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 울트라가 아이폰보다 더욱더 선명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선명하려고 좀 애를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심해져서 아이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의 품질이 더욱 보기도 편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걸으면서 촬영을 해봤을 때는 뭐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손떨림을 이제 잡아주면서 생기는 퉁퉁 튀는 그런 모션 블러 현상은 둘 다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22 울트라의 슈퍼 스테디 기능을 켜봤는데 야간에는 화면이 너무 어두워지더라고요. 품질이 너무 떨어지게 돼서 야간에는 사용을 하는 게 좀...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빛이 반사가 돼서 맺혀서 생기는 고스트 현상은 아이폰에서는 굉장히 선명해 보이는데 22 울트라 쪽은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굉장히 연해졌고요. 빛 번짐 현상 역시나 아이폰에 비해 덜했습니다. 셀카 모드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갤럭시가 좀 더 피부가 좋아 보이게 나왔고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피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이폰은 경계선이 부드러운 느낌, 갤럭시는 뭔가 칼로 딱 도려낸 듯한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인물 모드가 사진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꽤나 괜찮은 것 같은데 카메라 렌즈로 신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경계선이 뭐 부드럽고 날카롭고의 차이는 이 두 기종에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좀 크로마키 환경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배경을 따로 놓은 것 같은 이질감이 조금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어색해 보여서
잘 안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장기 사용기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할 때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